마을 해설사 교육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6월에 있을 마을 만들기 전국 대회와 또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지난해 찾아오시는 방문객들 대상으로 마을 지난해 있는 마을을 매력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마을 해설사를 양성하고 있는데 그냥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습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면서 실제 활동하실 수 있는 해설사 양성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1년 넘게 살았는데 마을에 내가 뭐가 있고 어떤 유래가 있는지가 모르고 살아왔었는데 좀더 이제 마을을 좀 알게 되고 앞으로도 마을을 내가 잘 알아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고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익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마을 해설사 양성 과정이 왜 필요한가요? 지금 현재까지 마을 해설사 과정을 누가 지금 교육을 해준 데가 있을까요? 사실은 본인들이 어떤 교육기관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도시에서 아니면 좀 소도시에서 문화 유적지를 설명하는 문화 해설사는 있었지만 정식으로 문화 그 마을 해설사 과정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곳처럼 이렇게 뭐 전국 대회를 앞두고 우리 마을을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고민하면서 생겨진 프로그램은 뭐 그렇게 흔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마을 해설사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고요. 체계적인 원고도 작성해야 하고 또 어떻게 논리적으로 아니면 재미있게 어떤 트렌드화해서 마을에 오신 분들한테 설명할 것인가.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교육이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을 해설사 과정이기 때문에. 마을 해설사 과정에서 그 느꼈던 점이 어떤 점인가요? 느꼈던 점은 제가 진안으로 귀촌한 지가 2년 됐는데요. 다시 한번 그 자연의 감사함을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자연이 준 선물, 자연의 경관 이게 너무 우리한테는 재산이고 이게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을 해설사 지원 동기가 예 저희들은 이제 작년에 그 마을 가꾸기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고요. 올해 이제 그 참사기 마을을 시작하는데 또 이제 저희 마을이 그 깨끗한 마을도 선정도 됐고 마을 축제하는데도 참여를 해서 어디에 발표하는 것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 잘 못하고. 지난번 마을 만들기 해설사 양성 과정에는 지난번에 찾은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주인분들이 직접 마을의 생태, 역사, 먹거리, 이야기 그리고 지난번에 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이야기를 직접 소개하고 홍보해 준것서 작게는 우리 마을, 크게는 우리의 지난번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마을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오늘 마을 해설사 수료식 하는데 지금 마을마다 발표를 했는데 혹시 느낀 점이 어떤 건지?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그 우리 해설사분들이 자기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마을이 정말 이제 사람이 사는 행복한 마을이 되겠구나라고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마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준비를 하고 마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마을 만들기가 사람이 먼저 행복하게 되는 그런 운동이 시작되겠구나라고 굉장히 오늘 이 시간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 마을 해설사 양성 과정을 정말 대신 있게 진행해 주신 전북 생명수배 김대철 상임 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자, 마을 해설사 기획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지난번에 마을 관광 활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번에서 마을 만들기 센터에서 같이 오랜 시간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첫 단추를 끼워나가면 좋을까라는 고민 중에 저희가 지난번 마을 해설사 과정을 개설해서 마을에 있는 주민분들, 리더분들이 역량을 갖춰서 마을 해설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기획으로 첫 단추가 이어지게 되었고요. 이렇게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마을 해설사 과정을 열심히 참가해 주셔가지고 이쁘다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오늘 수료식까지 완료가 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아마 이 분들이 오늘 수료받게 되는 19분 그리고 더 우리 같이 공부하셨던 모든 분들이 지난번 마을 해설사 그리고 우리 지난번 마을 관광을 위해서 큰 역할을 앞으로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을 해설사 교육 양성 과정 수료식을 했는데 발표를 했는데 느낀 점 아쉬웠던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날 길이다 하고 이걸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꿈도 야무르지고 또 할 일도 많아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나 말고 남을 생각하는 여유를 가지고 잘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이 해설사 교육을 통해서 우리 마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함께 공유하고 함께 같이 가는 거.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았어요.